10분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1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만. 그래서 우리 성남 이야기 나오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성남도 판교지구, 분당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분당이나 판교지구는 성남 전체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러면 원래 1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땅이었는데 걔를 고층 건물 건축하도록 유도하게 되면 토지 이용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럴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결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은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학교 있기 때문에 주변 일대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지구, 구역, 존이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꼭 구분하실 것이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예외 때문에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는 1.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시군을 전부 관장하고 있는 관할 관청인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처음부터 공부했다고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천천히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 용도 지구 추정수입니다. 1. 용도 지구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그냥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6번입니다.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그러면 방금 보셨던 이런 곳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도시개발구역은 뭔가 개발사업하는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이죠.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이라는데 그 정비사업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원래 건축할 것보다 좀 더 높은 건물을,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각종 개발용도의 땅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찾으셨죠? 15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얘만 추놓습니다. 다 줄치면 제가 지금 줄치라는 것만 실제 시험 나왔을 때 약간씩 변경되면서 틀린 지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이것만 추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입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 정비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정비사업이고요.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건설할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되게 됩니다. 10년 지난 지역 10년 추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에서 해제. 해제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위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B번입니다. 녹지지역, 녹지역 추천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변경되는 것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친구 하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친구 이름은 정택입니다. 그리고 이 정택은 10년 동안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정택 10년. 정비구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 한다? 정비사업. 택지개발지구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몇 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은 규제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남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비사업 잘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제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모든 물건은 수요 공급에 따라 공급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면 그 공급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확대 이야기 나오니까 강남의 최근 5년 사이에 재건축한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수요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서 수요를 낮추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복사판을 지금 정책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공급도 늘어나야만 가격이 안정될 텐데 그걸 지금 계속 규제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강남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요즘 20대, 30대라고 하는 청년층이 분양받겠습니까? 돈 많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분양받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인생 30년, 40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 동전 잘못 던지면 바로 망해버리더라고요. 대신 여러 차례 동전 던지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강남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면 앞으로 강남은 10년 뒤에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시게 되면 저 정비 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기반시설 이제 주류는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 강남 집값 10년 뒤에 보게 되면 어르신만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집값 계속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대신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전국의 가장 연령이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낳는 것도 전국에서 단연 어둠이고 앞으로 인구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있다고 하면 세종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젊은 신혼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데 10년 뒤에 그분들이 낳은 아이들이 학교 많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은 학교일 겁니다. 교육 관련 시설. 그걸 10년 뒤에 주류 계층을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지구단위계 구역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20년이면 강산 한번 바뀌고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류 계층이 파악되게 되거든요. 그때 부족한 기반설 없는지 확인하고 확충해주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공녹 30만입니다. 그래서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하신다면 이제 두 번째 볼 것은 시공녹 30만입니다. 우선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 중에 하나로서 시가지 조성시기를 뒤로 연기한 것을 시가 조정구역이라고 하고 이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해제되게 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우리 고 변호사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대박 시지분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30만 정미터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 30만은 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공원이었다가 녹지지역이었다가 해제되거나 주상공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제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지역이나 공원, 시가 조정구역이었을 때 저 만 명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로시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체계적으로 갖춰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원래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만큼은 지정해야 한다. 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정리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세 번에 걸쳐 지정해야 한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리하고 가셔야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찾으셨죠. 그 중에 도시지역 외 지역, 외 지역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번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주어놓습니다. 박스 이야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만 주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보고 지나십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그러면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하는 반면 비도시역은 관농자이거든요. 그중에 도시지역과 비슷한 곳,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곳은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지구 단위 계획 부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비도시적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개발 지능 지구만.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첫 번 시간에 잠깐 앞서 복습을 할 때 용도 지구는 취계 특보, 취하면 개대는 특별보좌관,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경복곡, 방방, 취락지구, 개발, 지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그 중에 어디만? 개발, 지능지구만.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앞서 도시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 용도, 지구, 라고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김포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주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곳이 도시역이었을 때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역에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곳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 주변에 고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도시역은 용도 지구 중에 어디만? 개발지능지구만. 그래서 현재 비도시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된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내가 아파트를 만들겠다면 비도시역에 어디 땅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500세대 아파트 만들면 2대까지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뀝니다. 만약 1000세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3대가 잘못 나설 수 있거든요. 아파트 한 채 그냥 진짜 완전 지방 도시일 때 아파트 한 채 남는 게 1억 5천 정도입니다. 뭐 인허가 조청 비용 해가지고 뭐 다 떼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7천이거든요. 내가 아파트 한번 시행하면 500세만 되면 차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개발하기 위해 내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지만 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고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루게 되었을 때 우연찮게 매물이 계획관리지역에 널찍한 땅이 나왔다고 하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라도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 있는 중개업자라는 이야기가 돌게 된다고 하면 이걸 확보했을 때 투자할 분도 등장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공하시면 저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가끔 밥이라도 애처로 보이면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시면 땡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항상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3절 지구 단위 계획 이야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만 먼저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3번 법 적용 기준에 완화 사셨죠. 그리고 양갈 1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규정 완화 사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6번 찾았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규제는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주차장 100% 완화시켜주면 주차장 만들란 이야기입니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고 하면 주차 용지를 확보한 때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하면 부지 면적은 많이 필요한다, 적게 필요하다. 적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찾으셨죠? 7번 그냥 지금은 건너뛰시고 8번입니다. 도시 지역에 개발 지능 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얼마?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0% 추정했습니다. 원래 건축할 높이가 100m라고 하면 20m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얼마? 120%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찾으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원래보다 150% 크게 만들 수 있고 용적률은 최대 얼마? 200%까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입니다. 양가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완화, 규정 완화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 추정했습니다. 왜? 도시지역 외. 왜 추정했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비도시지역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개발지능지구.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줌 밑에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그러면 비도시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 높이 제한 완화 없이 건폐율 150, 용적률 200%만 완화시켜주는데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100%인데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원래 용적률 100이 얼마까지? 200까지. 그러면 땅값은 예전과 같다. 두 배 이상 뛰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 제한이 따로 없거든요. 높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허용할 만큼 건물 높게 지을 수 있고 어디 하천 주변에 한강 바라보는 조망권 있는 아파트 가격 높거든요. 그곳에 고층 아파트 만들게 되면 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직전에 집이 여러 채 계셨다고 해서 낙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이야기 들으니 잠실에 집 한 채 있고 분당에 집 한 채 있고 세종시에도 집 한 채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잠실보다 비싸더라고요. 20억짜리라고 하던데요. 금강 뷰가 쫙 보인다던데요. 나는 별 생각 없다. 그래서 이곳이 용적률이 두 배 올라가게 되면 가치는 두 배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망권이라는 게 또 확보되기 때문에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계획관리 지역을 보면 그냥 중개할 수만 한다. 나중에 제가 여유되면 이 계획관리 지역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꼭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제가 밥을 사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툴도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꼭 합격해야 된다. 내가 돈 벌기 싫으면 저한테라도 넘겨주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규제 완화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은 실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실효와 관련되어 딱 두 가지 보십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유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효력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가로 속에 주민 이반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주민 이반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 줄만 쳐놓습니다. 5년 되는 다음 날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1년다. 지구 단위 계획 실효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효과,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과 실효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이 실효에 관한 사항이 우리 공법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다섯 개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 다 안 하셨지만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시, 가, 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저 시가 조정 구역은 시가 조정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유보 기간을 시가 유보 기간을 함께 결정하는데 저 유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시가 조정 구역은 효력 상실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두 개 실효 규정을 보셨습니다. 실시 계획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잘 모르지만 5년, 7년이란 말 보게 되면 5년, 7년 되는 다음 날 뭐가 효력 상실한다? 실시 계획이.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10년, 20년 보셨는데 10년은 매수 청구, 20년은?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얘는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되는 것이고 20년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한계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이번 과정에 그냥 건너뛰겠지만 나중에 1월 달에 하게 될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1년 내 계획 수립하지 않다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얘는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잠깐 하나 둘 셋 하여튼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여튼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실효와 관련된 사항 있다라는 것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이게 이번에 실시 계획과 관련된 실효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얘를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죠. 네 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올해 신설된 것 무엇?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이 올해 신설되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저게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은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인데 그 개발정비보전은 무엇으로 집행한다? 도시군 계획으로. 나는 도시군이라는 거 안다 모른다. 도시군은 무엇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이것만 잘 이해했다면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10문제는 맞추러 나갈 수 있거든요. 10문제 안 되더라도 9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집행계획입니다. 그 도시군은 뭐다? 특광시군이다. 그거 잡아가시는 게 이번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